even when I have passed away, when you make my words ring out here, then I will appear, and the entire spirit world will cooperate with you. Please take care of these 8 great textbooks, more than me at this time, because I am living in those textbooks. I am in the Word. True parents light the peace candle, the father and mother candle, the true parents candle. 네, 참 아버지 부모님께서 이제 여러분은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빼앗아 새겨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낙오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000미에다가 넘는 히말라야 산을 넘나들며 월등을 하는 제두리미의 용기와 기계를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김효리, 이걸 가르쳐야 돼. 우리, 여러분 물어보면 말아요. 여러분 참부모님께서 벌써 인류를 위한 유언을 준비해 남겼습니다. 일생에 6, 7번이나 생사를 맺은 억거를 치르면서도 승리하여 준비한 유언서입니다. 영원한 인류의 교재의 교본으로 8종류의 책을 남겼습니다. 군서로 말하면 1,000여 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문선명 선생, 말씀선지, 원리 강론, 천성경, 가정맹세, 평화신경, 천국을 여는 문, 참가정, 평화의 주인, 혈통의 주인, 세계 경제는 이렇게 8종류의 서적입니다. 이 교본들은 여러분이 연계에 들어가서도 읽고 공부해야 할 책들입니다. 왜? 내가 주어서도 하나님의 교재를 absolutely only one forever. Any kind of cannot change it, that kind of text. Forever text. 부모님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말씀, 부모님이 사랑하던 말씀, 부모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선호하던 말씀. 그 말씀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핵으로부터 실체로부터 형상, 대상권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이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이 소원의 기준을 두고 삼고 실천하던 말씀, 그 말씀에 대신 자가들하고 말씀을 전해줄 것이고, 그 말씀의 주인된 말씀만이 아니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뭐이냐면 성한 성실한 말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선생님의 리스트가 되었나. 첫 번 문학을 들어보면 승한 성취. 누에 한을 풀며 하면 한을 따라야 한다. 뿌리의 한과 줄기의 한과 순의 한, 삼시대의 한, 구약시대의 한, 신학시대의 한, 성야시대의 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4차 아담 신정권 한의 고개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 지내가면서 관계에 맺을 것이 뭐 있어요? 어? 여기서 맞은 세상 부모, 여기서 맞은 세상의 인월중단 스승이라든가 왕권의 모든 정부는 그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좀 더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원한 대하사 최후의 고개를 넘어 승자의 대승자가 되고 승자의 점사 상속자의 사참 심정 뿌리의 회개 자리를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를 모실 수 있는 제3 여러분 해방의 신정세계가 여러분이 참부모도 그 일을 가지면 여러분 탕감하고 또 신정세계의 준비한 2차적인 가인앱의 경계선을 힘차게 넘어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말씀의 내용을 주지만은 또 부모님이 간 권리가 실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체 권력 여기서 넘겨주는 이런 자리니까 물론 말씀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의 사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심의 신조교를 넘고 남을 수 있는 대신자 왕자 내가 또 상속자가 되어드는 신령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준 사람이. Two parents prayerfully ask that the Unification family support President Hyung Jin Moon and his wife so that they can become one with the Word and become heaven's representatives and heirs. 3시대 하늘 땅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복을 해주를 아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한 전후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만물이 잠을 자고 만물이 쉴 수 있는 밤시대가 찾아옵니다. 초저녁을 지내고 12시가 찾아옵니다. 내일의 빛나는 희망과 소망의 왕권의 대신 왕권의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찾아오시는 참부모, 참스승, 참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통일교회 남아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날의 모든 사실은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과 참부모를 중심 삼고 에덴에서의 환희의 가정의 이별을 못 가졌던 것을 우리 가정의 이별을 짙어야 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요 참부모의 책임도 아니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탕감조건을 세울 수 있는 모든 건 참부모님께서 출입을 다해서 대신자 상속 권한을 대한민국이 개인의 조건 어린애의 초계력에 부끄럽지 않고 장자 축복받은 가정의 주인되기에 부끄럽지 않고 나를 다스릴 스승된 입장의 주인되기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참부모의 승리적 재단을 상속받은 것을 알고 복중에 태어난 애기가 그것은 애기로부터 타락의 그림자가 찾아왔던 것을 건져내야 복주에서부터 태교시대로부터 하나님을 땅 위에 우리들이 부모가 있는 우리들보다도 더 정성스러운 자리에 자라고 빌고 보호하고 길러는 어머니 아버지 시대를 맞아가지고 다시 이 세계를 펴고 해산에 수고를 하여 참부모의 해방송법의 상속권을 이어받을 것 같다고 추여 지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 딸에게 허락을 해줬어. 여기에 문형진, 여기에 이연아, 김연아 두 아들, 딸이 두 부부가 돼가지고 부모님 앞에 서가지고 오늘 교체하는 이 천한 시기에 있어서의 참부부를 모시든 모신 그런 자리에 모든 것을 대신해서 모실 수 있는 대신자 상속의 권한을 이제 이어받는 이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어서의 타락하지 않은 아들, 딸을 축복해주고 느끼지 못한 신종권을 다시 이어가져가지고 제4차 이상 천국의 시절에서 해방 속방에 해배 자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만사를 지랄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까지 연결시켜주는 그 아버지가 되라고 오는 겁니다. 두 아들, 딸이 참부모를 대신 상속의 권한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아는 참부모는 남겨진 길지 않은 생애의 끝에 있어서 이들이 있는 정성 나아야 만국의 만민들 앞에 가야 할 길이 어떻게를 교세할 수 있는 하나의 대신 포인트가 되고 대신 상속의 포인트가 저러야 된다는 것을 각자 가정에서 각자 유아시로부터 생애 억만세 시대를 넘어서도 일체 일심의 변함이 없는 대신자 승리의 왕권, 승리의 하나님의 자주권, 천국을 이어받아가지고 해방 속죄의 천국의 아들 딸로서 자랄 수 있는 아들들 친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형진 가정이 되게 허락을 해주고 바랍니다. 3대로 신주리라는 아기를 중심 삼고 부모님이나 이 어머니, 아버지나 동료가 한 마음으로 인연되어서 관계되어지는 모든 정부가 이 아기들로부터 세 세, 4차 신정권에 고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책임, 나라들이 책임, 세계의 하나님 책임까지 가중한 그 괴를 넘는데 부모들로서 보호하고 울타리되고 자유 환경에서 대신 상속 권한을 이어줄 수 있는 자유 평화의 해방적 하늘의 동산이 되게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계를 이제 가인아벨로 갈라진 것을 동생 흥진이가 지금까지 주장하여서 부모님과 더불어 상대적 세계를 갖추어 나가던 것을 이제 효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세계의 미지의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흥진군이 치료하지 못한 것을 형님의 자리에 가져가지고 신천 개방원 충녀 개문주 이름을 가져가지고 참부모니 안팎에 뭘 갖추어가지고 천상세계가 가져가지고 치리하지 못한 흥진군의 입장의 형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일체권을 이루어 지상재림을 척결시킬 수 있는 조국 광복의 시대를 향하여 전개시키는 이 모든 전체후에 영육계가 일체되어 화동하는 통일의 해방의 사랑의 줄을 가져가지고 이거를 넘을 수 있게끔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과로 찾아와가지고 이 땅 위에서 자주장할 수 있는 참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 자네들의 미래의 영광을 흠뻑 드러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왕 중의 왕이 돼서 치리할 수 있는 전체 전반 전권의 주인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게끔 준비하여 시위를 단축 제쳐가 주기를 참부모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바라면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이 두 아들의 가래미를 당신이 맡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아주 오늘 이 일을 맡아가지고 가야 할